자, 글로벌 주식 속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팀의 유동원 이사, 임건희 연구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최근의 소식들을 정리해보고 관련된 주식까지, 종목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됐던 고용지표 호조, 여기에서 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할 것이다. 또 여기에 무게를 실어주니까 S&P가 사상 최고치 또 경신했어요. 네. 네. 자, 지금 결국 금리 인하 주기가 나타난다라는 게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유동성 부여가 일어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금리 인하가 처음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으면 앞으로 미국 증시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그 금리 인하를 혹시나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이 좀 나오기도 했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짚어보고요. 앞으로 얼마나 금리를 인하할지도 짚어보고 전체적으로 이랬을 때 증시가 어떻게 변할지를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그 비농업 고용자 수 추이를 놓고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은 비농업자 수를 보시면 22만 4천 명이 나왔었죠. 16만의 예상치보다 훨씬 크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여러 번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이 나오기 시작했죠. 자, 그렇게 됐지만 보시면은 실업률 추이 자체가 약간 올라갔습니다. 3.6에서 3.7%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이 고용 부분에 있어서 참여율 자체가 많이 올라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숫자를 보면은 임금 상승률을 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자, 임금 상승률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전달에 0.2% 상승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작년 동기 대비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는 3.1% 성장을 하면서 전망치인 2%보다는 낮은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숫자 보시면 어쨌든 임금 상승률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된다라는 부분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성장률은 둔화가 되지만 그 가운데 있어서도 계속해서 기회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또 유 이사님과 추가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7월에 100%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이 부분은 뭐 계속해서 금리 인하 7월에 단행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또 너무 기대하다 보면은 7월에 혹시라도 안 하면 또 시장이 실망할까봐 걱정돼요. 네. 자, 지금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은요, 미국의 전체 임금 상승률 자체가 계속적으로 2017년 말부터 하락을 했고요. 5% 가까이 상승하던 것이 지금 3%대 중반까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숫자만 계산을 하면은 경제 성장률이 2%대 초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저축을 늘리지 않고 그냥 늘어난 만큼 소비를 했었을 때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금 상승률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금리 인하가 한 번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역시나 거기에 맞추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7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많이라기보다는 거의 100%니까 네, 거의 금리를 내릴 거다라고 예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금리 인하가 큰 폭으로 일어날 부분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할 텐데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 차례는 금리 인하가 일어나고요. 두 번째 금리 인하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보시면
12월 11일까지 추가 금리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84.1%까지 된다. 이게 세 가지를 다 더해야 됩니다. 여기 네. 42.5%와 33.4%와 80.2%를 다 더했을 때 그런 것이고요. 한 차례만 더 내리는 것이 사실은 42.5%고요. 두 차례 정도 더 내리는 것이 또 비슷하게 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반반이다. 네. 그래서 두 차례 내지 세 차례 정도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는 지금 전망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금 현재 펀드멘탈 놓고 보면 한 번은 무조건 내려야 되고요. 여기서 아마 두 번까지 내릴 거다 생각하는 것이고요. 세 번은 내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정도로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너무 또 거품을 많이 만들어버리면 그쵸.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 두 번이 일어날 것이다 예상하시면서 투자 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작년에 금리를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 연준 자체가 그 부분이 좀 잘못된 미스한 판단이었다라는 부분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 현재 펀더멘털 상에 있어서도 금리 인하는 한 차례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두 차례까지는 양호, 세 차례까지는 좀 애매하게 되는 네. 전체적으로 시장이 받아들이는 게 좀 애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다음 그림을 보니까요. 네. 미국 금리 인하가 일어나고 경기 침체까지 만약에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면 시장은 어떻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타나지 않는다면 네네. 경기 침체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네네. 좀 괜찮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보통 금리를 한번 처음으로 내리기 시작했을 때는 보통 이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부양 정책을 쓰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게 영향을 미치기에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경제가 돌아서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또 어떤 때는 뭐 너무 늦게 내려서 경기 침체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금리를 아주 적극적으로 급격하게 내리게 되는 현상이 네. 일어나죠. 근데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정말 2016년 15년 말부터 지금 정말 오랜만에 그죠? 거의 4년 만에 이제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처음에 내리고 나서 정말 경기 침체로 가버리면 금리를 막 내려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시장은 더 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고 조정으로 갈 수도 있고 경기 침체를 감안한다면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아까 보여드렸듯이 고용이 괜찮고 여기에 임금도 안정적이고 물론 떨어졌습니다만 안정적이라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러면서 하드랜딩이 아닌 소프트랜딩 즉 연착륙을 하게 됐을 때 그렇다면 이제 경기가 아마도 몇 개월 내지 1년 가까이 되면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된다면 도대체 시장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차트에 나와 있는 것이 과거에 1971년 이후에 그렇게 경기 침체로 넘어가지 않고 금리 인하가 일어났던 경우 네. 평균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했느냐라고 보시면 바로 3개월 뒤까지 9%, 10% 가까이 오릅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니까 13.5%, 9개월이 지나니 15.7%, 1년이 지나니 16.5%나 상승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7월달 금리 딱 내리고 나면 그 후에 3개월 동안에 단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오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좀 천천히 오르기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네.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앞으로 1년간 7월 31일 이후에 평균적으로 미국 증시가 16.5% 올랐다는 것을 감안하시고요. 경기 침체로 안 넘어간다는 전제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 경기 침체로 안 넘어간다는 확률은 거의 70%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사실 뭐 미국 쪽에서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뭐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시장 경기에 대해서 좀 우려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을 좀 많이 풀려는 그런 정책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중국도 굉장히 관련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고 있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이 유동성 랠리, 유동성 증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미국만 돈을 풀게 되는 게 아니고요. 네. 미국이 풀면은 이게 요이 땅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고 미국이 풀면
우리도 지금 기다렸다는 듯이 풀게 될 것이고 그쵸? 또 중국도 기다리고 있는데 풀 거고 유럽도 풀게 되고 일본도 풀게 되고 이런 경우가 되는 네.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유동성이 부여가 될지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미국만 두 차례 내려도 증시는 큰 폭 상승할 텐데 모든 중앙은행들이 다 내리게 되면 지금 보시면 10년 국채 중국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네. 또 인민은행 금리는 지금 4.35인데 앞으로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자, 이 두 가지 부분을 감안하면 중국이 또 G2니까 네. 그렇죠? 경기 부양을 일으키면서 유동성 부여에 따른 증시 상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7월에 금리 인하가 정말 우리 예상되는 시나리오대로 펼쳐진 다음에 미국 시장이 그 3개월 동안의 움직임이 정말 어떻게 될지 앞으로 올 연말도 기대가 됩니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지금 금리 인하 기조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하려면 뭐 종목도 중요하겠고 ETF 관련된 종목도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오늘 임건희 연구원과 네 가지를 좀 골고루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종목 제시해 주실 텐데 ASML이라는 종목이네요. 네. 네. 첫 번째로 소개드릴 종목은 네덜란드계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입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를 개발, 생산 및 판매하며 특히 반도체 산업의 필수 요소인 노광 시스템을 통한 칩 생산 장비에 특화된 기업입니다. 현재 동사는 전 세계에서 10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이 가능한 극자외선 장비를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이며 이로 인해 반도체 제조사들이 앞다퉈 ASML의 장비를 받으려 줄을 쓰고 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업종은 지난 5월 초죠. 미국이 화웨이에 거래 금지 제재를 가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약 한 달 정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현 시점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고 G20 정상회의 이후 미국 중국 간 무역 협상이 재개된 이후 반등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일 일본이 반도체 관련 품목 3가지에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함에 따라 반도체 업종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는 3가지 품목은 포토레지스트, 투명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인 에칭가스 3가지인데요. 이 세 품목 중에 특히 포토레지스트 감광액이라는 물질은 빛에 반응하는 액체로 웨이퍼의 빛을 쏘아 패턴을 그리는 노광 공정에 꼭 필요한 액체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감광앱을 웨이퍼에 도포한 뒤 ASML의 EUV 장비를 사용하여 빛을 쏘아 웨이퍼의 패턴을 그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산업이 워낙 전문적인 지식과 용어를 요구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리는 바를 다소 이해하시기 힘드실 수가 있을 텐데 네. 저희 팀에서 수요일에 ASML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리서치 홈페이지에 네. 그 해외 증시 탭에 들어가서 참고하시면 보다 더 이해하시기 용이하리라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ASML 반도체 관련된 장비 예. 기업을 자세하게 소개해드렸고요. 이제 다음에는 ETF 세 가지를 확인해 볼 텐데 예. 첫 번째 ETF에 대한 네. 그 테마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속에 살아남은 ETF라는 제목이 붙었는데 예. 어떻게 살아남은 거죠? 예,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네. ETF는 저변동성을 전략 팩터로 삼는 변동성이 적은 iShares Edge MSCI Minimum Volume USA ETF 티커는 USMV US입니다. 네. 미국 성장주 중에서도 특히 변동성이 낮은 종목만을 모아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경기 둔화 시기에 S&P 500 지수 대비 높은 수익률을 보인 ETF입니다. 올해는 미중 무역 분쟁 및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된 환경에 맞물리면서 연초 이후 USMV ETF로의 자금 유입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USMV ETF는 낮은 변동성을 전략 팩터로 삼아 투자하는 스마트 베타 ETF입니다. 베타란 이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체 시장에 대한 상장주의 상대적 주가 수익률 변동성 또는 체계적 위험을 뜻하는데요. 베타 값이 낮으면 해당 주의 상대적 변동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USMV ETF는 최소 위험의 포트폴리오 모델을 기반한 인덱스 구성으로 시장보다 낮은 베타 전략을 구사하고 변동성이 낮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보이며 장기적으로 사업을 지속해오는 미국의 200여 개의 종목들을 ETF 구성 중 2% 미만으로 분산 투자하는 ETF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살아남은, 그러니까 시장의 변동성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저 변동성 관련된 ETF 확인해 봤고요. 이제 나머지 두 가지는 이제 배당주. 사실 금리 인하 기조 가운데서는 이 배당 관련된 종목들에 있어서의 매력도가 굉장히 커지는 시기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첫 번째 ETF부터 볼까요? 예,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ETF는 ProShares S&P 500 Dividend Aristocrats 이라는 ETF입니다. 티커는 NOBL US이고, 네. ETF나 티커명에서도 유추하실 수 있다시피 미국 배당 성장주 중에 최소 25년 이상 배당금을 증가시켜 온 기업, 즉 배당 귀족주에 네. 투자하는 테마 ETF입니다. 본 ETF는 S&P 500 Dividend Aristocrats Index를 기초자산으로 추종하며 해당 지수는 S&P 500 종목 중 과거 25년 이상 배당을 증액하였고 일정한 유동성 조건을 충족시키는 57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로 인해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되는 시기에 배당주 투자는 적어도 주가 하락을 견뎌낼 수 있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보여주고 그 중에서도 배당 성장주는 배당주와 성장주를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만큼 일석이조 효과와 더불어 장기적인 투자처로서 매력도도 상존한다.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NOBL ETF의 기초 자산은 S&P 지수 내 배당금을 25년 이상 증액해왔고 시가총액 30억 달러 이상, 평균 거래량 500만 달러 이상인 57개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년 이상의 배당 성장이라고 계속 말씀드리면서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구성 기업들이 꾸준한 성장성과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 25년 내에는 아시아 외환위기, 97년도 때 우리나라도 IMF 위기가 왔었죠. 닷컴 버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브렉시트 등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위기가 공존했던 25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증시 하락폭이 특히 컸던 2002년과 2008년도 기초지수는 S&P 500 지수의 하락폭 대비 작게 하락하였습니다. 즉, 배당 성장주의 가치는 위기 속에 더 빛을 발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 25년 내 지속적으로 배당금을 증액했다는 것은 그 기업이 안정적인 재무관리 능력과 주주가치 제고의 증거로 향후에도 성장을 꾸준히 이어갈 탄탄한 기초 체력을 가진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배당 관련해서 귀족주, 말 그대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배당을 많이 주는, 그리고 성장성과 또 기업의 이익도 증가하는 그런 종목들 모아둔 ETF고요. 다음 ETF 보니까 배당 성장주예요. 배당이 그럼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런 기업 모아놓은 건가 봐요. 예, 그 다음 ETF도 네. 배당 성장주들로 구성된 ETF로 Vanguard Dividend Appreciation ETF이며 티커는 VIG US입니다. 해당 ETF는 나스닥 US Dividend Achiever Select Index를 추종합니다. 네. VIG ETF는 10년 이상 꾸준히 연간 배당금을 증액시킨 기업들에 투자하고 배당 성장의 가능성이 작은 기업들과 리츠 종목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배당 수익률보다는 안정적인 배당 성장에 초점을 두어 운영되는 ETF입니다. VIG ETF의 기초 자산은 나스닥 지수의 대표 배당 성장주에 집중 투자하며 184개의 기업을 시가총액으로 가중하여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유 종목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4.4%, 위자 4.35%, 월마트 4.09%, 존슨앤존스 3.9%, 맥도날드 2.8%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성 종목들 대부분은 주주 친화적인 배당 정책으로 유명한 기업들입니다. 월마트의 경우 2000년도 이래 분기별 현금 배당을 꾸준히 지급해왔고, 존슨앤존슨은 연속 50년 이상 배당을 증액시킨 기업입니다. 저희는 VIG ETF의 연간 배당액, 배당 성장률, 배당 수익률 모두 우수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간 배당액은 주당 2.04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나스닥 지수 구성 종목들의 연간 배당액을 가중하여 계산한 값인 1.02달러를 약두배 정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최근 1년, 3년, 5년 배당 성장률은 각 13.8%, 6.7%, 8.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1년 배당 수익률 역시 1.94%로 나스닥 지수의 1.13%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당 성장주에 집중 투자하는 만큼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된 지난 6월 VIG ETF는 0.3%만 하락하며 글로벌 지수 3.2% 하락 대비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률 방어를 보여주었고 저희는 이러한 시기에 VIG ETF의 특성을 고려하여 VIG ETF의 투자 매력도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리 인하 기조 가운데서 오늘 ETF들의 특징을 보면 변동성이 적고 금리 인하의 상황 속에서 더 매력을 찾을 수 있는 관련된 ETF 두 가지 노블 또 빅 VIG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관련된 내용 잘 챙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글로벌 주식 속으로 이 시간 글로벌 리서치팀의 유동원 이사 임건희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